안녕하세요. 렉스터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 차량에 U타입 유럽식 견인 장치를 장착을 했고요. 이 토우바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툴레 이지폴드 934XT 3대짜리 자전거 캐리어예요. 그래서 이 캐리어의 특징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뒤에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복도 이용해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가기가 아주 쉬운 캐리어고요. 그리고 뭐 들어야 될 때는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쉽진 않죠 사실. 무게가 있어서 한 23kg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이동하실 수 있는 이지폴드 XT 934 모델입니다. 이 두 대짜리는 참고로 933, 그리고 세 대짜리가 934 모델, 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요. 이 캐리어는 두 대, 세 대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두 대짜리 모델과 세 대짜리 모델이 별도로 나오는데, 뭐 한 대를 더 추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예 불가능한 캐리어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견인장치를 차에다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미리 견인장치를 시공을 다 마친 상태고, 이제 유럽식 이런 토우바는 이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볼, 이 볼이랑 이 리시버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치 방식에다가 유럽식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하면은 이 볼을 물었을 때 이 볼이 리시버에 물린 부분이 이렇게 헛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거나 굉장히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볼 목 부분이 파손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게 거의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견인볼이고요. 그리고 여기 ACS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브링크의 자회사에서 만드는 토우바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잠금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서 체결을 하고 잠금 장치를 이용하면은 네, 도난 방지까지 되는 견인 장치고요. 자, 일단은 이 견인 장치 이 하단부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쭉 올려주시고 하면 이렇게 바로 체결이 되죠. 다시 분리할 때는 여기 있는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완전히 끝까지 하면은 이렇게 쉽게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체결, 분리.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 전기장치는 지금 아예 보이지가 않는데, 네, 내려서 전기장치를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전거 캐리어를 한번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캐리어 밑에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볼이 들어가는 여기 삽입구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자, 이 뒤에 캐리어의 뒷부분을 이렇게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이 레버를 쭉 내려주세요. 근데 너무 지금 많이 조여져 있기 때문에 얘가 잘 안 내려가는데, 여기 있는 미세 조절 레버를 살짝 돌려서 풀러주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에를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네, 잘 고정이 되죠. 거꾸로 너무 헐렁하게 이 레버가 체결이 된다 그러면은 다이얼을 다시 조금 더 조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손잡이 이동할 때 쓰는 이 손잡이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서 네, 보관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장치는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핀이 하나, 둘, 셋, 넷, 다이얼, 일곱, 여덟 개. 여기 여덟 개가 핀이 있는데, 원래는 이게, 그건 8핀 아니냐.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 13핀 규격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핀만 그냥 여덟 개일 뿐이지, 이거는 13핀에 맞는, 장치고, 여기 보면 핀이 여기가 13핀이죠. 이 핀, 13핀이 되어 있는 이, 소켓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전기 장치 이렇게 돌려서. 네, 아주 간편하게 네,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자전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 접혀있는 이 받침대를 뭐 레버 작동 없이도 완전히 그냥 쉽게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나왔던 이지폴드는 여기에 레버를 눌러야지만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폈다가 접었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전거를
자전거를 올리기 전에 만약에 가장 안쪽에 자전거를 하나 이제 거치하는데 이 제일 짧은 거가 당연히 안쪽 거고요. 이 중간 사이즈가 이 두 번째 거, 그리고 가장 긴 사이즈가 이 끝에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먼저 장착을 하신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프레임에도 걸리고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풀러서 당기면 이렇게 바로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빼놓고,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풀러서 빼놓고요. 자, 자전거를 올리시고 프레임 거치할 수 있을 만큼 이 집게 공간을 풀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 고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시트 튜브에 고정해도 되는데, 이제 자전거 형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레버, 여기 잠금 장치가 있는데 지금 열림이 아니고 잠금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려도 더 힘이 안 들어가고 헛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열쇠를 이용해서 이걸 다시 풀러 주셔야 얘가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게 더 힘이 들어가서 고정이 되고, 자, 이거를 이 카본 자전거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고무 부분이 약간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까지만 조여주시면은 아주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일반 알루미늄 자전거다 이렇게 끝까지 하시면은 이렇게 따다닥 소리가 나면서 주유구, 마치 주유구 뚜껑 같이 헛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웬만한 카본 자전거도 쉽게 깨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주 경량의 자전거들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잠그면은 이렇게 헛돌죠. 네, 이렇게 헛돌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본을 굉장히 경량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들은 너무 세게 하실 경우에 이제 크랙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조심하시고, 크랙이 나게 되면은 툴렛에서는 이게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전거 제조사에서도 당연히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프레임을 이제 거치하셨으면은 바퀴를 스트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체결하고, 요거 레버를 이용해서 더 강하게 조여줄 수가 있고요. 앞바퀴도 마찬가지. 앞뒤 바퀴를 고정하고, 자, 선을 밑에서 당기시고 요거 레버를 더 세게 조여주시면은 딱 완벽하게 고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자전거를 거치를 한다. 자전거 핸들바가 첫 번째 게 이쪽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두 번째 자전거는 왼쪽으로 핸들바가 가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완벽하게 여기를 체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 프레임에 물려 주신 다음에 앞뒤 바퀴 고정하시면 되고, 세 번째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잠금 장치는 각각 다이얼마다 잠금 장치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자전거 캐리어를 도난 방지할 수 있는 이쪽에도 레버에도 잠금 장치가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다 거치한 상태인데 지금 로드바이크를 올렸지만 사실 이 자전거 캐리어는 최대 60kg까지 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기 자전거가 20에서 25kg입니다. 근데 만약에 20kg 밑으로 된 전기 자전거는 3대까지 거치할 수 있겠죠. 근데 뭐 20kg 이상 되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최대 2대까지만 거치를 해주시고요. 최대 60kg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를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자, 자전거가 거치된 상태에서도 문제없이 여기 있는 발판을 살짝 눌러서 뒤로 눕힐 수가 있어요. 이게 틸트 기능을 해서 트렁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전혀 간섭이 없죠. 네, 전혀 간섭이 없고. 그리고 여기 이제 큰 공간이 이렇게 있죠. 공간이 있어서 짐을 들고서 이렇게 이동해서 하시기에도 굉장히 또 편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금 여기 전기
배선이 씹힐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다시 체결해 볼게요. 찰컥 소리 나죠? 이 소리가 날 때까지 완전히 밀어서 체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보고요. 자, 이제 전기장치 한번 제가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좌회전, 우회전, 브레이크. 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자전거를 한번 풀러서 캐리어를 차량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분리할 때는 먼저 바퀴를 먼저 분리해 주시고, 여기 지금 아까 잠금 장치를 활성화했더니 지금 헛돌고 있죠? 그래서 헛도는 거를 이게 열쇠를 풀러 주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전기장치. 전기장치는 분리해서 여기에다가 꼽아주시면 돼요. 꼽아주시고, 레버. 여기는 레버를 지그시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아서 쭉 올려주시면 되세요. 간편하죠? 그래서 뭐 세대짜리는 좀 커요. 뭐 접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간은 차지하죠. 예, 이렇게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인장치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분리해서 차량에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해 주셔야지만 사고 났을 때 뒷차가 많이 파손돼서 혹시나 분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분리해 주세요. 이지폴드 같은 경우에는 집에 보관하시거나 사무실 책상 옆에 보관하시기에도 부담 없는 자전거 캐리어예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캐리어고, 이렇게 차량에 어느 정도 약간 공간을 차지하는, 3대짜리 좀 공간을 차지하지만 2대짜리 같은 경우에는 요만하기 때문에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견인장치용 자전거 캐리어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